스며든 체온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 더 네가 선물해준 세상 매일 난 익숙한 낯선 너라는 날이 시작하겠지 문득 모든 게 괜찮아 내 삶이 그동안 방황한 되찾은 지금 내 존재의 이유는 너라 그 믿음 네 사랑은 하늘보다 조심히 나가셔야 돼 나오실 때 조심히 나가셔 2층 안녕 2층 안녕 2층 안녕
오늘 어느새요? 오늘 온라인으로 시청 중인 분들도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온라인을 할까 말까 솔직히 하고 계시겠죠? 뭐 반지나 매니큐어랑 막 등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 정말 더욱 특별히 소중한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 제가 또 글로벌하게 또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환상의 공간이란 뜻이고 실제하지 않는 환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환상적인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연인 것만큼 아주 아주 더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줄 수 있죠? 네! 그러면 바로 분위기 이어서 첫 번째 코너 가볼게요. 어떤 코너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저만의 감성으로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곡을 불러드리는 시간인데 처음엔 되게 긴장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혹시 첫날 오신 분 계신가요? 다 보시는 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긴장도 하고 떨고 막 그랬었는데 좀 하면 할수록 또 적응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만큼 제일 또 가장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을 좀 몇 개 골라왔어요.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아홉 개가 있는데 지금 초성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마 뭔지 알 것 같아요? 2, 1 문답 투표 종료. 자, 8위는 바람기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눈물 모아는 제가 내 눈물에 하늘을 닿으면 네, 탈락. 전 기계 힘을 빌리는 걸 좋아해요. 네, 기계 나와주세요. 최첨단 시스템. 네, 과연 4, 5, 6위는 뭐가 될까요? 왠지 또 중간 짜롱 나오는 그럴 리는 없겠다. 5번이 너무 세네. 그 다음에 6번이 세고 맞죠? 네! 5번 떨어뜨리기만 해봐. 내가 이거 꼼꼼하지 않아. 내가 떨어져 봤거든요. 자, 집계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결과 볼까요? 보여주시죠. 오! 그럴 수 있지. 역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일단 이렇게 나오네요. 6위 벌써 1년, 5위 희재, 4위 방백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벌써 1년 9, 5 이거 부를까요? 벌써 1년 어릴 때 이제 자동차로 아빠가 운전해주시고 갈 때 차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음악 들은 게
내가 알죠. 이거 왜 4위가 됐어요? 왜 때문에요? 에이스 이해해요. 방배 대신 떼창 해줘야 돼, 알겠죠? 네! 목소리 짜 뭐야?
꼬인다 오랜만에. 네. 안녕 팬메이트. 우리는 꿈이 벨리야. 만나서 반가워. 난 아빠야. 아빠도 안녕. 아침에 안녕. 보고 또 보네. 우리만 집에 남겨놓고 재밌는 거 하러 갔다길래 몰래 쫓아왔는데 어때? 너무 귀여워. 어제랑 다른데? 아빠, 지금 휴가철이잖아. 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여름휴가를 떠나려고 해. 완전 좋다. 근데 우리 어디로 떠나? 짜잔. 사실 내가 몰래 준비해놨어. 지금부터 여기 텐마블칸에 있는 나라로 여행을 떠날 거야. 환상의 공간 네버네버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거든. 짜증나! 밥이 나죠? 짜증나! 이런 느낌. 네, 한번 첫 번째 나라부터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축구. 과연 어떤 나라가 나올지. 오스트리아! 오! 건반 연주 성공하기. 오스트리아에서 즐기는 클래식 음악 여행. 10초 동안 화면에 뜬 개 이름을 보고 외운 후 발로 건반을 밟아 끝까지 치면 성공. 퀸 단 3번. 아, 제 악보를 또 잘 보죠. 네, 개 이름 한번 가볼게요. 개 이름? 자, 한번 해볼까요? 아시겠어요? 무슨 노래인지? 이게 뭐지? 아, 모르겠네. 잠시만요.
뭔지 알겠어요? 멜로디. 아, 이거였구나. 아, 근데 너무 아쉽다, 그죠? 네. 근데 보상 받고 싶죠? 네. 아, 그럼 성공한 걸로 치고 보상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네. 진짜죠? 네. 여러분들이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네.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벌칙이네. 네, 해야죠. 네. 내가 잘 못 쳤으니까. 네, 제가 이거. 내가 사라져볼게. 얍! 뭔지 알아요? 사라진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찍으세요. 왼쪽부터 볼게요. 자, 됐죠? 됐어요. 자, 이렇게 다음 도시로 또 떠나봐야 될까 한번. 누구지? 일단 누굴까요? 아, 약간 락하시는 분 같은데? 확실한 건 입을 막 이러고 있는 건 맞죠? 몰라. 김종현. 종현이요? 어, 그러네. 약간 드림걸 때 종현이 형. 정답. 드림걸.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제 노래예요. 어? 어째서 이게 크리미널이에요? 이건 종현이 형이라면서. 자, 정답! 크리미널! 이거다, 이거다. 자세. 탈모? 왜 탈모야? 태민? 네? 아, 샬록? 아, 샬록. 샬록을 탈모로 들었는데. 이게 힌트가 제 노래예요. 어드바이스. 아니면 샬록. 드립 드롭.
자, 하나, 둘, 셋. 정답 드립 드롭. 음악 다시 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정답 한 다음에 외쳐볼까요? 네. 자, 정답 하나, 둘, 셋, 프레셔 넘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 백이진 이거 여러분들께서 엄청 제가 하는 거 보고 싶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 그러면 한번 제가 연습 한번 해봐도 돼요? 한번 듣고? 한번 음악 주세요.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뭐 하는 척 되게 제대로 할 것 같은 척 음악 주세요 쓰는 걸로 해도 괜찮아요? 저희 받았을 때 1층 이번에 1층 받으셨어요? 네 됐고 잠시만요 이쪽 받으셨어요? 자 이제 이쪽 2층 거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연습을 한번 던져보게 볼게요. 거리 조절했어요. 거리 조절 이제 됐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10개 중에 3개 성공하기 도전. 그러면 한번 도전카드 보여주세요 카메라 아이컨택 10초를 획득 해줄 수 있죠? 네 약속? 진짜 이번에 어기지 않고 10초 해줘야 돼요 알겠죠? 정말 왜 말 안 하고 있는 거 다 보여 지금. 약속해요 빨리 손 들고 10초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말한다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 아이컨택 10초 시작.
어떤 말을 좀 해볼게. 무엇보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이 긴 시간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값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 항상 난 부족한 부분만 보는 반면에 우리 팀메이트들은 내 장점만 바라봐주고 이렇게 우리가 조화로운 건가 봐.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서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유대를 난 최선을 다해 지킬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만큼 우리 사이를 부르는 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샤이니월드, 샤월, 짝꿍, 그리고 테인메이트까지. 사실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변하던지 우리 관계는 변치 않는 거 알지? 사랑하는 우리 팬들, 내 옆에 편하게 앉아서 내가 나아가는 길 곁에서 지켜봐줘. 사랑해. 사랑해. 기념 사진 찍는 거 좋아요? 네. 네? 그럼 사진을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너 그렇게